네, 애정담 카운슬링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 보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시간까지. 어떤 종목 매수하셨어요? 이미지스요. 이미지스요? 네. 네.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4,880원에 네? 30% 정도.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일주일 전에 매수했습니다. 좀 반등 줄 때. 네. 근데 최근에 이 종목에 대해서 별로 이슈가 없었는데요. 네. 네. 어떤 이유로 이 종목 매수하게 되셨나요? 뭐, 너무, 회사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오른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그냥. 아, 차트를 보셨고, 기술적인 흐름 보셨고요. 뭐, 다른 네. 종목 요즘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은 좀 덜 올랐다 싶어서 매수를 하신 건가 봐요. 네, 네. 아, 그런데 뭐, 일주일 되셨는데, 손실이 조금 나신 상황입니다. 뭐, 보유 전략 궁금하시죠? 전문가들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미지스, 염승환 차장님 의견부터 들어보죠. 시청자님은 안 올라서 이제 오를 것 같다 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스 같은 경우 이제 좀 상당히 좀 주가 흐름이 좀 그래도 뭐 최근에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괜찮긴 한데 네. 아직까지 뭐 큰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의견부터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좀 상황이 좀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좀 뭐 제가 뭐 자세하게 좀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 단기로는 5,000원까지만 좀 설정하시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4,650원 역시 좀 아래쪽에 좀 짧게 설정하셔 가지고 좀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지스랑 기업을 좀 제가 한번 좀 살펴봤는데 네. 핵팁 칩을 이제 만드는 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일단 이제 예전에 뭐 김연아 씨가고 나왔던 거 광고에도 보면 그 삼성전자 휴대폰 보면 그 핵팁이라 그래가지고 뭐 한때 뭐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게 뭐냐면은 네. 이제 뭐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손으로 이제 그 터치폰을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진동이 나오게 되는데 그 어떤 촉감을 이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스마트폰을 좀 조절하는 뭐 그런 장치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한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행하면서 이 회사 뭐 실적도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와서 제가 보니까 뭐 핵팁 칩에 대한 어떤 그 수요도 그렇게 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실적이 좀 나쁜 건 아닌데요. 그 정체가 돼 있습니다. 마치 그 통신주가 매년 똑같은 실적을 내는 것처럼 2008년부터 그 매출액도 한 150억대에서 계속 지금까지 정체돼 있고 뭐 영업이익도 지금 30억 원대에서 크게 뭐 증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4년 연속 계속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역시 그 주가라는 거는 결국 기업의 성장을 따라서 이제 따라가게 돼 있는데 성장을 못하고 그냥 계속 좀 고만고만하게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밀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 회사가 만드는 부분들이 뭐 그렇게 크게 성장성이나 뭐 독보적인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을 좀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재무 구조도 좀 상당히 좋고 시가총액 대비 그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투자 매력이 낮다라고 좀 보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 주가에서 크게 올라갈 만한 요인을 좀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그 차트 보면서 좀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회사는 뭐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요. 근데 비중이 좀 많으시니까 여기 5,000원 정도 이 단기 추세선인데 이 5,000원까지만 좀 올라온다라면은 비중은 최소한 절반 정도 좀 축소하시고 이 5,000원을 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직전 고점인 한 5,4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길게 보신다면 나머지 절반 정도는 5,400원까지 열어놓으시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뭐 이 종목을 뭐 소형주기 때문에 비중 30%는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원 오면 좀 반드시 반은 줄이시고 나머지만 가지고 좀 더 길게 보시는 그런 네. 전략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염승환 차장께서는 이미지스에 대해서 실적이 정체됐다.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 주시면서 5,000원까지 올랐을 때는 비중을 줄이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준서 대표께서는 네. 이미지스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역시 그 의견 좀 비슷하긴 한데요. 네. 의견 먼저 말씀드리면 거죠? 네, 상승이죠. 네. 네, 목표 주가는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7,000원 정도 잡았고 손절가는 일단 없습니다. 이 기업을 보면은 지난 2년 동안에 이제 설비 투자를 좀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네. 그 터치 스크린용 어떤 그 솔루션을 좀 개발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매출 증가는 좀 나오고 있었는데 매출 증가 대비 이제 그
어떤 수익 구조가 아직까지는 좀 약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최근 한 2년 동안의 어떤 그 설비 투자를 통해 가지고 현금에 좀 그 아무래도 이제 지출이 되니까 거기서 마진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매출액 증가 추세나 아니면은 영업이익률 증가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뭐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전통적인 가치 투자 방식보다는 이제 어떤 그 성장주의 어떤 그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평가를 좀 많이 하는데 PR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이나 또는 IT의 어떤 그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퍼가 아직까지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지금 비중도 한 30% 정도 되시니까 조금 더 홀딩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상승 쪽에 의견 주시면서 일단은 홀딩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두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담 종목 이미지스로 출발을 해봤는데요. 지금 조금 손실이 나신 상황인데 두 전문가 모두 상승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염승환 차장께서는 5,000원의 목표가, 윤준서 대표는 이보다 조금 높은 7,000원의 목표 가격 설정해 주셨네요. 네, 시각 주요 뉴스 살펴본 후에 애정남 카운슬링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